회고록을 통해 자신은 발포 명령자가 아니라고 부인한 전두환 씨에 대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건 아마도 총상 피해자들일 겁니다. 아직도 그날의 기억에 몸서리를 친다는 당시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. 발포 명령자 그의 이름은 기획보도 김인정 기자입니다. 5.18 때 전업사를 운영했던 박석현 씨는 도청 앞 발포가 있던 그때 전이 빌딩 앞에 있었습니다. 직원들이 다칠까 걱정돼 나갔는데 느닷없는 총격에 쓰러졌습니다. 가로수가 쏘지 않았단 말이요. 네. 그때 어떻게 보면 내 앞에서 한 7, 8명이 쓰러져버리더라고. 네. 자빠져. 그래서 나도 겁이 나니까 뒤돌았으니까 나도 자빠져버렸지. 박갑수 씨는 현재 5.18 기록관 근처에 있다 총을 맞았습니다. 총을 맞아 죽은 여학생의 시신을 끌어다 놓고 신음하는 또 다른 여성을 살리기 위해 들쳐메고 나오다 총을 맞았습니다. 한번 갖다 놨어. 그리고 이제 또 간 거야 또. 또 가서 없는데 이제 또 총을 쏴보게 그때 쏴본 거야. 그렇게 맞은 거야. 뭐 따끔따끔따끔해. 그리고 막 피가 막 흘러니까 신발 안으로. 정재희 씨는 11공수의 조준 사격을 받았습니다. 사진작가였던 정 씨가 도청 별관 쪽 도로 건너편에서 사진을 찍고 있을 때 계엄군이 옥상에서 쏜 총알이 배를 관통했습니다. 16으로 쏜 것 같아요. 대대하고 연말로 나왔고 내 몸속으로 한 3발, 4발이 들어왔어요.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몸서리 쳐진다는 이들 발포 집단 총상 피해자들은 나는 책임이 없다는 전두환 씨 회고록 발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. 자기는 관계하고 전혀 무관하다. 화가 나지 지금 우리가 지금 화가 나지 지금 다. 그런 얘기 들으셨을 때 좀 정말. 그래야지 화가 나지. 그 당시 그 사체라든가 그 머리가 깨진 사체라든가 이런 것 또 저 역시 같이 밤에 이동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. 많이 앉아서 너무 일찍 사면한 것은 복권해준 것은 정말 잘못한 거예요.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.